올해는 직접 창간인으로 가시지 않았지만 사실 예, 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총평이. 사실상 그 19개의 감정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 그 재검표를 진행했던 변호사들이나 창간인들이 진행에 의하면 결국 양산일도 가짜 투표의 대잔치였다. 다만 인천 연수의관은 좀 다른 부분은 있었는데, 가짜 투표의 배합 비율이 그 경남 양산과 인천 연수가 좀 달랐던 것 같다. 인천 연수는 좀더 전략적으로 가짜 표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 중심으로 대규모의 부정이 행해진 것 같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래의 가짜 투표의 패턴 중에 하나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었다면 이제 타원형 기표 모양. 기존에도 그 기표 모양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가 되었었지만 타원형 기표 모양이 관내 사전 투표에서만 3천 표 이상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이 좀더 특이 사항이고요. 뭐 여전히 붙어 있는 투표지라든지 좌우 규격이 현재의 다른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발각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점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박주현 변호사가 뭐 다른 분보다 훨씬 더그 부분에 좀 조예가 깊으니까 그 있습니다. 예. 이제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어땠습니까? 되게,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사실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재검표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부정선거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찾기 위해서 각종 패턴을 보던 중에 제일 두드러지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배송 등기번호하고 배송 조회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살펴보니까 진짜 엉터리 조작 그 표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투표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9월 달에 그 우편투표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110만 표, 272만 표 중에 110만 표가 부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기로 살펴보니까 110만 표가 아니라 272만 표 중에 150만 표 가량, 그 과반이 넘는 수정하셨군구나. 지금 중요한데 관외사전 110만 투표. 표로 저희를 알고 있는데 110만 표가 아니고 275만 표 가운데 150만 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뭐 우편투표를 하면서 272만 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 부분에 대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로 배송 기록에 대한 이상 부분을 한 20가지 이상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많은 국민수사대의 도움으로 수기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기계가 볼수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투표할 수 없다. 예를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옥년 이동에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그 거리나 물리적인 시간이나 그 토요일이나 금요일 이 상황을 고려하면 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투표도 무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50만 표였고, 그 김두관 지역의 양산을이나 인천 연수을의 그 민경우 의원 후보의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부정선거 세력들이 관리를 한 투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조금 이제 약간 논외로 흘렀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박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 272만 표 가운데 150만 표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걸 어디 이제 아, 예. 별도로 방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제가 방송을 입력돼 제가, 있는 것은 110만 표거든요. 예, 110만 표인데, 그거를 이제 각 개별 선거구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과반 이상이 이제 가짜 투표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 가브리 지역의 경우에도, 2만 표 가량, 2만 몇천 표 가량 중에서 12,000 표를 영등포 주민이 다른 서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박사님,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이 관외 사전 투표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그래서 예를 드물게는 들면은, 있겠지. 예외적인 예, 경우가 있을 만 테니까. 명이 투표하면 한 10명에서 많이 봐도 한 1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예. 지역을, 직장을 고려하면은 한 1,000명 정도까지는 고려를 할수 있어요. 예. 그런데 2만 명 중에 1만 명 이상이 바로 집 다른 지역 가가지고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죠. 예. 그런 그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그 관외 사전 투표의 대성 부분이 현저하게 문제라는 것을 발각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외 사전 투표의 그 선거인수하고 투표수하고 등기수하고 이런 걸 조회를 해보면 등기수가 우편 등기수가 투표수에 맞춰지지 않고 선거인수에 맞춰집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거인수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등기는 투표수의 반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거죠. 예, 그런데 선거인수에 맞췄다는 것은 결국 선거인수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예, 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에 맞춰가지고 유령표를 만들어냈다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대규모 전산 조작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예, 간접적인 증거기도 하지만 또 유일하게도 그 선관위가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우체국의 잘못이라고 모든 그 선거 조작에 있어서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체국에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특검을 하면은 엄청난 비리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 해도 사실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0만 표라고 발표하시는 것이 2020년도 9월 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약간 이 마진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낮출 수 있습니까? 카메라를. 이게 전부입니까? 아, 예, 약간, 카메라를 예, 저하고,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까? 예, 네. 너무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예, 조금만 낮추죠.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이제 저하고 딱,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110만 표라고 발표하신 것이 2020년도 9월인데 그 이후에 이제 150만 표라고 이렇게 재점검한 결과 나온 게 대략 언제 정도입니까? 그게 한 12월에서 1월 넘어가고, 이제 본론 준비기, 인천 예. 연수의 본론 준비기를 처음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인천 연수을에서 예. 연수갑에서 연수을로 간그 우편투표의 배송 부분에 대해서만 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연수갑을만 볼게 아니라, 인천의 연수을 그 지역 선거권자가, 유권자가 인천의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수를 세어려 보니까 9,653명인가 되는 거예요. 2만 24명 중에 9,653명이 인천의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했다.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의
투표지들은 등구편 등기는 대부분이 정상구편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는 투표지라고 했을 때 그런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천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한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을 유효한 투표지로 판단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기계가 한 겁니다. 기계가. 컴퓨터가 이게 이상 패턴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변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귀찮아서 다른 지역 가서 관내 사전 투표를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사전 투표도 안 하지만 저는 그냥 그집 근처에 있는 곳그 체육관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예. 굳이 관내 사전 투표를 유권자의 그 관내 사전 투표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천 연수 재검표장에 가보니까 옥련 2동, 그 연수 갑 지역구입니다. 옥련 2동에 있는 투표지들이 한 15%에서 21%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학동이나 선학동이나 이런 인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투표지를 보니까 한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이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번 만났었습니다. 예. 그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교수님들도 한 번씩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 중에 인천에 사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옥련 2동에서는 그렇게 투표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저마다 자기 가치관이나 경험칙이 다르기 때문에 꽂히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분은 옥련 2동에서 그렇게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게그 말이 안 된다. 거기는 직장인들도 거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꽂히는 포인트가 다른데, 이제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뭐, 다양하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제 우편에 있어서는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부인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저 양산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7천여 표 가운데서 한 3천 표 정도가 지금 이제 륵비공 기표인 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직접 참관 안 하셨지만 이제 그동안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우편투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양산을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양산을도 이제 본 투표보다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재검표장에서 우리가 보는 투표지들이 진짜 투표지가 아닐 확률이 거의 99%가 넘을 것 예, 같습니다. 대부분 가짜 투표지겠죠. 예. 완전, 예. 저는 사실 두번 통과를 했거나 한 번은 표 넣기 그다음에 증거 보존전에 아예 통 바꾸기를 했을 걸로 예.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의 패턴이라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인멸하게. 은폐하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고, 타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연수율이 제일 조금 빨리 진행됐고, 예. 양산으로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연수일보다는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바꾸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그 조잡한 그 증거인멸, 증거은폐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